안녕하세요, 장우준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여기 이제 크게 여기 선생님처럼 원음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음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뭔가 처리를 한 것과 처리를 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어떤 누군가가 생각하는 원래 오리지널한 그런 사운드를 이제 그걸 말하는 얘기겠죠. 오리지널 소스. 그래서 뭐 하이파이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뭐 클래식 피아노를 누가 연주하는데 그 앞에서 아주 엄청나게 잘 하는 연주자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원음이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재생을 하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스트리밍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애플 뭐 이런 데에서 타이달이나 뭐 멜론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음에 가까운 뭐 로스리스라고도 하고 그 압축을 안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하는 그 가장 좋은 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원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누군가는 뭐 나는 톤 프로세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냥 마이크 놓고 마이크에서 그냥 프리에서 우리가 증폭,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 증폭에 필요한 기능만 이제 부여를 하고, 또 그걸도 다시 컨버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니까 이미 우리가 그냥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출력이 끝나는 경우는 이제는 불가능이니까 그걸 디지털화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AD에 관한 ADC라고 말하는 부분, 그 컨버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레코딩을 해놨다가 다시 레코딩을 한 것을 이제 다시 플레이백을 하면서 DAC를 통해서 디지털 투 아웃, 아날로그 컨버전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서 그 원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원음이라고 녹음해 놓은 것들을 원음으로 재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스피커를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비싼 것들, 뭐 하이 데피니션, 뭐그 아예 고해상도, 하이 레졸루션인 이제 고가의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를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어쿠스틱적으로 원음을 녹음을 하고 원음에 녹음하기에 합당한 좋은 마이크를 선택을 하고 몇백만 원짜리 이상에, 그 다음에 좋은 풀을 통해서 그 녹음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플레이백을 하면서 좋은 스피커 수백 수천만 원짜리로 통해서 들었을 경우에, 그럼 오케이, 그 원음을 녹음하고 원음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이 없을까요? 그 원음에 대한 소스, 맨 처음에 우리가 오케이, 누군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 도를 땅 쳤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거기서 듣는 그 소리가 프로세스가 안 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디지털 믹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말하는 프로세싱이라고 그냥 말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그 소리라는 것이 일단 어떤 것이건 간에 내가 현장에서 듣는다고 해도 현장의 공간이라든지 악기의 형태라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기법이라든지 벨로시티나 어떤 홀드, 그 얼만큼 음을 더 끌고 가느냐, 얼만큼 세게 치느냐, 아니면 화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양한 그 소리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울림이 괜찮은 공간, 울림이 엉망인 공간, 옆에서 막 노이즈들이 있고 뭐 버스가 지나다니고 화물차가 지나다니면서 우웅 울리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듣는 동일한 음원과, 그렇지 않은 이제 외벽,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과도 차음이 되고 그 공간 내에서도 안전하면서 괜찮은 울림들이 있는 공연장에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경우에, 그냥 원음이라고 말하는 기준점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레코딩을 통해서 뭔가 음악을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저장을 하거나 스트리밍으로 해서 플레이백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싱들을 안 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프로세싱은 안 하고 그냥 어쿠스틱할리 완전히 그 이 공간에서의 좋은 울림을 좋은 뮤지션들의 어떤 좋은 연주를 녹음해서 그걸로 음반을 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그것 또한 분명한 기술이 있어요. 마이크를 어디다 놓느냐, 어떻게 마이킹을 하느냐, 어떤 마이킹 기법을 사용하느냐. 공간에서 직접 음과 간접 음, 우리가 이제 믹서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이제 어쿠스틱 공간에서 해결하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가지냐, 이것도 분명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래미에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컬 레코딩이라는 면이 이 일반적인 팝이나 락에서의 레코딩과는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 기준점 그 자체가 공간에 의한 자연스러운 레코딩을 일단 우선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저랑 이제 많이 얘기했던 어떤 톤 프로세싱에서 필요한 게이트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EQ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도 좋은 음악이 녹음될 수 있고 그 좋은 음악을 그 원래 것들을 잘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원음이라고 말하는 거에 가장 그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거 하셨잖아요. 원음대로 처리 안 한 무언가, 그 원음대로 처리 안 한 무언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원음과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군가 막 컴프레서를 걸고 EQ를 걸어서 막 이렇게 만든 거가 그게 인공적인 사운드로 들렸다라는 것이 그게 원래 음을 원음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프로세싱에 대한 어떤 뭐 핸디캡을 지니거나 프로세싱에 대한 부담감을 지닌다라는 거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싱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그건 실제로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한 티가 안 나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막 게이트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소스만 골라냈던 뭐 컴프레스를 통해서 트랜지엔트 리스폰스에 있는 센 에너지를 빼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근접 마이킹을 해도 그게 근접 마이킹이 아닌 원거리 마이킹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에서 블렌딩 된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EQ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색으로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음향을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는 원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소리의 퀄리티가 아 이게 손댄 자국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너무 많이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프로세싱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프로세싱에서 들어간 플러그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고 그거를 전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사용하는 엔지니어의 실력과 엔지니어의 기술적인 한계가 거기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단순하게 그냥 아 뭐 A는 B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그게 애트모스로 돼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톤을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그 가운데 엄청난 프로세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믹스에서 이게 우리가 뭐 30년대 40년대처럼 프로세싱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에 마이크 하나 또는 뭐 그냥 직접 어쿠스틱한 것을 기계적인 메카니컬한 그 진동으로 바꿔서 그 LP를 만들어내건 그걸 마이킹을 통해서 하나의 마이크를 꼽아서 우리가 공간 내에 자연적으로 블렌딩된 소리를 그걸 녹음해서 그걸 바로 LP를 찍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한 대로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쿠스틱에서 어떻게 어디에다 마이크를 놔야 되느냐 이걸 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고 예? 더욱더 우리가 그 원래 그 그냥 그 음악을 하는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일단 뭐 팝이나 락 같은 경우라면은 누군가 라이브 연주를 한다고 해도 뭐 첫날 와서 만약에 뭐 9월 며칠 날 드럼 녹음을 뭐 베이스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날 이제 피아노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가 와서 더빙을 하고 뭐 솔로를 녹음하고 그 다음에 콜러스가 와서 녹음을 하고 보컬 녹음하고 스트링 현이 또 와서 녹음하고 그럼 이게 다 다른 때에 녹음해 놓은 것들을 다른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 다른 공간에서 녹음해놓은 거를 우리가 어쿠스틱 공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내가 음악을 스트림해서 곡을 또 골라서 재생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같이 합주한 것처럼 들리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아 원래 소리처럼 원래 그 지금 그렇게 연주하는 데에서 내가 음악을 듣는 것 같이 그래서 그걸 원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믹서를 뭐 어떤 믹서를 쓰든지 플러그인을 뭐 20개를 걸든지 10개 가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만진 흔적이 안 나고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면은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대략 한 뭐 70%인 것 같아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통계가 나옵니다. 구독하시고, 네, 그래서 구독자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유료 멤버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료 멤버십 전용 컨텐츠들도 이제 더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우리가 천기누설적인 부분들을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월 3만원 정도, 하루 생수 하나 값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뜻깊은 의미 있는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